예, 변함없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. 오늘은 춘천시 동래면 사암리에 있는 영상번호 G364번 토지 매물을 촬영하러 왔습니다. 제가 저 앞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요 부분을 통해서 계속 여기까지 온 상태고요. 저 전주부터 지금 요쪽 전주까지 약 100m 정도 돼 보입니다. 아래 토지하고 본 토지하고는 이제 단차가 있는 상태고요. 단차가 그래도 한 2m에서 한 3m 정도는 돼 보이는 상태입니다. 예,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재봤더니 약 15분 정도가 걸리고요. 그러니까 남춘천역에서 본 토지까지는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되는 자리가 요 정도 되는 상태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인 토지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고요. 전체적인 토지도 이렇게 잘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용도 지역을 보니까 생산 녹지 지역하고 자연 녹지 지역이 이제 섞여져 있는 상태고요. 전체적인 토지를 그냥 생산 녹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.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. 면적은 4,173제곱미터고 평수로 따지면 1,262평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경계 꼭지점이다가 추정되는 자리고요. 이렇게 보시면 폭이 한 50m 되는 상태고요. 이쪽으로는 약 100m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. 예. 지목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이 물건은 오늘 답사로 왔다가 그냥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. 바로 옆에는 이제 고속도로가 있고 춘천 톨게이트가 있는 상태고요. 지금 저 앞에는 지금 합곡지구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게 뭐 별다른 사항은 없는 상태고요. 저 앞에까지 이제 가 보겠습니다. 여기 그래도 배수로, 집수정 같은, 매너 같은 게 여기 있네요. 욕쪽 부분에 이제 산이 있는 상태고요. 예, 오늘은 춘천시 동래면 사암리에 있는 영상번호 G364번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